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애플 아이패드,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9인치, 맥북 프로 13인치, 15.6인치 터치바 모델, 아이맥 27인치 총 7가지 제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4가지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1,193만 4천원어치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왜 왁콤스토어 홍대점 지댑스에서 애플 제품군을 구매하고 개봉하느냐. 저희가 7월부터 리브랜딩을 통해서 지댑스에서 A랩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A랩이란 아트랩의 약자로 아트를 위한 연구소가 되어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아티스트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뎁스가 여러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뎁스가 A랩으로 변경되면서 디자이너,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제품군을 비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개봉을 시작해 볼까요? 일단 처음에 개봉할 거는 아이펜슬 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이펜슬도 두 종이 있고요. 지금 아이펜슬 1세대, 아이펜슬 2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저희는 왁콤 판매점이라서 왁콤 제품군을 많이 써봤는데 길이나 그립감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펜 쓰는 느낌도. 1세대 개봉했고요. 2세대 펜슬과 2세대 펜슬이 좀 더 가벼워졌어요. 끝에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쓰는 모델이고요. 지금 요거는 11인치고요. 요게 12.9인치 모델이고요. 좀 딱 뺐을 때도 고급스럽게 또 안에 소재까지, 그리고 또 붙이는 점착까지 되게 뜰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뺐죠. 이렇게 쓰는 거겠죠. 좀 이따가 아이패드 프로를 개봉하고서 장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2.9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키보드 가면 뭐 같은 제품일 테니까 같을 거고요. 자,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이번에 미니가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리고 애플 펜슬 1세대와 이제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품을 개봉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 매장에 체험전을 구성해서 DP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티스트나 오셔가지고 왁콤 제품은 또 왁콤 제품대로 펜에 최적화된 그런 퍼포먼스나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이패드나 애플 제품 경우에는 약간 휴대성도 그렇고 멀티미디어를 즐기면서 쓰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군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한테 쓰기 좋은 환경의 그 제품들을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구성물은 케이블, 뭐 되게 막 설명서랑 스티커 들어있겠죠. 애플은 스티커를 주니까. 자, 그리고 충전기, 구성물이 들어있고요. 아이패드 제품이고요. 6세대 제네레이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구성물은 뭐 케이블, 그리고 뭐 안내사랑 스티커 들어있고, 그리고 충전기 들어가 있고, 가시고. 그리고 보시면 무게는 지금 미니랑 아이패드랑 비교했는데 되게 가볍네요, 아이패드가. 자, 그리고 이제 또 패드에서 이제 고성능 모델이죠, 프로 모델 아이패드 프로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경이스럽습니다. 와, 존경스러워요. 오우.
무게도 와 무게도 미니가 무겁다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가볍네요. 얘는 아 정말 컴퓨터 대신하기에 좋은 제품군인 것 같아요. 좋네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이고요. 뭔가 작업을 하기에도 충분한 사이즈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무게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되게 신기하네요. 아, 근데 이렇게 미니랑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얘가 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네요. 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거 있을 거예요. 왜 근데 아이패드 에어는 없나요? 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게 변별력과 좀 무게나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에어가 미니랑 비교했을 때는 좀 무게 차이가 체감상 많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퍼포먼스도 그냥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그냥 아이패드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받쳐주기 때문에 굳이 꼭 미니 모델을 사야 되나, 그리고 미니 모델을 좀 추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미니 모델은 빼고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두 가지 이렇게를 추천해 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무게면 충분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제 회사에서 쓰는 게 아수스 노트북을 쓰는데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절대 한 손으로 들수 없는 그런 무게인데, 얘는 그래도 한 손으로 들수 있는 15.6인치는 또 모르겠죠. 그리고 15.6인치 외에 조만간에 16인치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좀더 무겁겠죠. 이렇게 두께는 한이 정도 하고요. 굉장히 제품 자체는 되게 슬림해요. 멋지네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항상 그렇듯이 또 제품 가이드와 스티커가 들어있을 거고, 케이블 좀긴 걸로, 얘는 좀 특이하게 C 타입 케이블로 양쪽이 되어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충전기는 옛날 구성인데 여기가 단자가 이제 C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니까 220에 맞는 소형 제품군에서 마지막 좀 가볍게 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 퍼포먼스를 가지는데 이 정도 무게밖에 안 한다. 와. 그리고 색깔은 얘도 스페이스 그레이죠. 너무 이쁜데요. 색상 이렇게 어떻게 잘 뽑았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이 터치바예요. 그래서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뭐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서 나중에 또 리뷰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무게는 그래도 확실히 조금 무게가 느껴지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손으로 들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들면서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들이 대단한 거죠. 박스도 13인치와 동일하게 이제 충전기 그리고 C타입 양쪽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맥 27인치 모델이고요. 아이맥 27인치 지금 보니까 5K 디스플레이로 레티나 5K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네요.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더라고요. 뭐맥 프로를 사느니 뭐 아이맥 27인치 산다 뭐 이런 되게 이슈가 많고요. 리뷰를 봐도 아이맥 27인치는 약간 혜자스럽다라는 형식의 약간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한번 까볼까요? 개봉해볼까요? 키보드랑 마우스가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베젤은 존재하는 것 같네요. 한
1인치 정도 되는 베젤인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이제 대세가 큰 화면이 대세다 보니까 27인치가 저한테 커 보이진 않는데, 제가 32인치 벤큐 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27인치가 좀 커 보이진 않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두께나 각도 틸트도 되고요. 다리 부분도 굉장히 슬림해서 완성도가 역시 높습니다. 지금 모두 개봉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애플 제품은 역시 디자이너,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성능과 디자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못했고, 디자인의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성능을 차차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이라고 아이패드 대 뭐 신티크, 아이패드 프로 대 뭐 와콤의 모바일 스튜디오 뭐나 아니면 맥북 프로 대 뭐 저희가 일반적인 뭐 쓸 수 있는 삼성의 노트북을 구해서 비교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하고 유용한 팁을 드릴 수 있는 재미난 영상으로 많이 찾아볼 거고요. A랩은 와콤 공식 판매점, 그리고 애플 체험점, 벤큐 인증점까지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랩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